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이소라 씨의 노래 처음 느낀 그대로 전주 부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. 전주 부분이 원래 그 뭐라 해야 되나, 그 가성 비슷하게 아 이렇게 나오는 그 노래와 같이 맞춰져 있는 부분인데, 뭐 기타로 한번 한 대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번 들어보십시오. 전체 한번 띄워드릴게요. 자, 첫 부분의 첫 마디에는 E마이너에서 애드나인을 나은음을 쳐야 되는데, 자 이때는 3번 손으로 이렇게 1번 줄 E플랫 눌러주셔야 다음 동작과 연결이 되거든요. 이렇게 처음엔 1번 줄 E플랫만 하나 눌러주시고 1, 2, 3번 줄 하고 6번 줄 동시에 아스케이트 치면 그냥 동시에 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2번 줄 개방현, 다시 1번 줄, 다시 또 리듬 2번 줄 개방현, 1번 줄한 상태에서 B7 on D샵인데, 이 상태에서 원래는 이 모양인데 이걸 그대로 잡고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. 운지를 이렇게 바꿔서 여기서 이건데 그저 클리플 없이 이렇게 이걸 바꿨죠. 이렇게 B7 on D샵을 여기서 역시 4번 줄하고 1번 줄 동시에 치시고, 그다음 3번 줄, 2번 줄, 1번 줄 반박 쉬었다가 다시 기다렸다가 2번 줄, 3번 줄, 여기까지 첫 마디부터 해볼게요. 다시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1번 손이 나가서 1번 줄 4플랫, 그 다음에 4번 줄 개방현, 그 다음에 2번 줄 개방현, 다시 또 1번 줄 4플랫, 그리고 1번 줄 5플랫, 7플랫, 그 다음에 이 상태 세개 손가락 그대로 놔두시고 4마디에서 1번 손을 가지고 5번 줄 4플랫 눌러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5번 줄 4플랫 동시에 치고 2번 손으로 1번 줄 5플랫, 그리고 나서 3번 줄 개방현, 1번 줄 개방현 치시면 돼요. 그리고 나서 3번 줄, 2번 줄, 3번 줄. 자, 그리고 C 메이저 7인데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데, 2번 손 가지고 4번 줄 어차피 안 치니까 2번 손 가지고 5번 줄 3플랫 누르시고 5번, 3번, 2번, 1번 동시에, 그다음에 3번 줄, 1번 줄, 그다음에 1번 줄 E플랫, 3플랫, 5플랫 새끼손가락 이렇게. 그렇죠? B-7 플랫 5, 여기 요런 모양 있어요. 6번 줄 3번 2번 1번 줄, 자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6번 줄 7플랫 눌러주시고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 7플랫, 1번 손가락으로 2번 줄 6플랫, 3번 손으로 1번 줄 7플랫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. 그리고 반박 치시고 3번 줄 2번 줄, 그 다음에 E7이니까 6번 줄 치고 4번 줄 6플랫 눌러주고 2번 줄 개방현, 1번 줄 7플랫, 마이너 요그 5플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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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드톤에서 발에 누르시고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7플랫 누른 다음에, 그다음에 다시 풀러서 5플랫, 그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8플랫 5플랫 다시 풀고 다시 3번 줄 5플랫, 그리고 4번 줄 7플랫에서 3번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돼요. 그리고 디서스퍼 4321, 그다음에 1번 줄 다시 뒤로 돌아오고 1번 줄만 힘들겠죠. 한번 전체 한번 천천히 뛰어볼게요. 시작. 처음 느낌대로 전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